이제 정산을 해야겠죠? 네. 여러분이 드신 라면 값을 모두 더하면 총 52만 8,680원입니다. 라면이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고? 함께 도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먹을 땐 몰랐어. 저걸 어떻게 갚어? 와. 아이구야. 다 함께 갚는 게 아니라 게임을 통해 정해진 세 분이 대표로 갚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강원도 강릉이잖아요. 네. 제철을 맞은 강릉 특산물이 있는데요. 뭐지? 제철이에요, 제철? 여름 제철. 강릉에 뭐가 나지? 옥수수? 바로 속이 꽉 차서 더욱 찰지고 맛있는 강릉 찰 토마토입니다. 오! 찰 토마토? 찰 토마토? 처음 듣는데? 맛있겠다. 귀엽게 생겼을 것 같아. 멤버 전원이 먹은 라면 간만큼 또 노동하러 가야 되는구나. 토마토를 직접 따서 주스로 만들어서 갚으면 됩니다. 이거 몇 개야? 주스 한 잔에 얼마인데요? 그럼 주스 한 잔을 넉넉하게 저희가 잡아서 5,5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한 잔에 5,5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0잔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토마토 주스 100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30kg의 토마토가 필요합니다. 30kg요? 이만큼. 이긴 사람은요? 이긴 사람은 편안하게 텐트 안에서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오, 벌칙자 3인을 가려낼 게임은 바로 복불복 탁구입니다. 오, 오케이. 복불복이다. 아, 뭘로 칠지 모르는 건가? 복불복 탁구채로 1대1 탁구 경기를 진행. 11점을 먼저 획득한 멤버가 승리고요. 각 대결에서 패한 멤버 3명은 경기가 끝난 즉시 토마토 수확을 위해 농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 먼저 탁구채부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탁구채 없잖아. 일단 탁구채가 없어. 어? 너무 태어났다. 일단 탁구채가 없어. 야, 이건 안에 있는데? 와, 그걸 어떻게 취하는 거? 누가 취하는 거? 무거워. 아씨. 아, 무쇠는 너무. 아, 이거를. 이거. 아니, 이거를. 어! 야, 이거 들지도 못하는데. 야, 그게 최악이다. 무쇠가 최악. 복불복 탁구채로 탁구 경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어떻게 뽑냐면 여러분이 라면을 좋아하는 만큼 라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퀴즈, 있는지. 퀴즈. 오. 라면 퀴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면은 정답을 맞힌 멤버부터 탁구채를 선택할 기회를 드릴 거예요. 오. 그런데 아까 라면을 남기면 벌칙이 있다고 했죠. 그쵸? 네. 라면을 남긴 멤버들은 자동적으로 순서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운전이 잦으신 연정원 씨가 제일 먼저 고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냄비 뚜껑 하겠습니다. 아, 최고다. 이게 최고다, 사실은. 아, 스파르탄데 그거. 네, 연정원 씨 냄비 뚜껑. 자,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은 퀴즈를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20년에 실시한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라면 소비량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은 약 몇 개일까요? 연간. 디닌! 내가 얼핏 들었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아? 18뽕? 말도 안 되죠. 18뽕? 땡! 아니, 그렇게 먹으면 라면에서 다 망한다니까. 그렇지. 120개씩 먹어야 돼. 120개씩 어떻게 먹어? 야, 3일에 한 번꼴로 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 만호! 그럼! 세윤이 형이면 몇 개 할 거야?
내가 이제 라면을 구매해서 사다 넣는 횟수를 따지면은 한 달에 뭐 2회 이상 사다 넣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없어지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짜장 하나, 국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름이면 비빔 하나, 국물 하나 이런 식으로 넣어 놓거든.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90! 5봉!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형균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95봉. 땡! 아, 어? 정답! 빨리 들리고 오세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리고 12달이니까 30일이니까 김종민의 당연한 이야기. 나누기 하는 거야, 형 지금? 12봉! 땡입니다. 오. 자,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네. 3위 개수를 알려드릴게요. 3위 국가는 네팔인데요. 네팔? 45. 53.3개예요. 비슷하잖아. 많구나. 니딘! 108밴드. 80봉. 정답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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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려고. 와, 그냥 찍었어, 얘. 어떻게 그러고도 무쇠 숯을 선택했어? 어! 한번 심을 끄자! 이걸 보았네. 김딘 씨 생수통 선택하셨고요.